안녕하세요. 토마토랜드 2.0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토마토랜드를 함께할 김은별이고요. 오늘은 한 주의 중간을 넘어가고 있는 수요일입니다. 저희 이슈에 대한 이야기 잠시 뒤에 두 가지로 나눠서 준비가 또 되어 있는데요. 채팅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과 오후장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 시장부터 점검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요, 양시장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등락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서 낙폭이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과연 오후장에 회복할 수 있을지는 외국인의 수급 향방키에 좀 달려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역시나 테마 종목들도 활발하게 움직이고요. 그 가운데 낙폭과대로 밀렸던 종목들도 반등을 주면서 몇 가지 섹터들이 함께 상승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소부터 먼저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일단 하락은 하는데요. 약보합권입니다. 그래서 캔들도 지금 양봉으로 전환되면서 윗꼬리를 달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에 따라서 2,503포인트 기록하고요. 거래대금은 4조 원대 중반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일단 출발 자체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2,500선 아래쪽으로 이탈하면서 출발을 했었고요. 이후에 약간의 뭐 낙폭에 대한 등락들은 있었지만 거의 비슷하게 2,500선을 하회하는 구간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지금 확실하게 차트 방향이 위쪽으로 꺾이면서 낙폭이 줄어들고요. 이에 따라서 2,500선 지지하려는 움직임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큰 변화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눈에 띄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개인은 1,811억 원 매수 우위지만 외국인의 매도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는 91억 원 팔자세를 기록하게 되면서 거의 관망세에 가까운 분위기로 움직이고 있고요. 기관을 보시면 오늘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현재는 1,776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등락입니다. 여전히 하락하는 섹터들이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 그 가운데 섬유 의복 섹터 1%대로 하락하고 있고요. 유통업종도 0.6%,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 의약과 통신, 화학 섹터는 약보합권 수준으로 현재 시장 분위기와 비슷하게 밀리는 모습까지 함께 관측됩니다. 네, 반면에 상승하는 섹터들 보실까요? 네, 지금 기계 섹터가 1%대로 오르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오전장부터 강한 흐름을 유지하게 되면서 기계 섹터를 함께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운송장비 섹터도 강보합권입니다. 조선주들의 반등 함께 눈에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험 섹터는 확실히 하락장 속에서 방어주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 외에도 전기가스업이나 종이목재도 일단 약보합에서 강보합권으로 상승 전환한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실까요? 네, 지금 분위기 여전히 하락하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기는 한데요. 하지만 낙폭 자체가 많이 줄어들면서 조금 파란불보다는 보합권 정도로 움직이려는 그런 흐름들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지수에도 반등 역할을 주고 있는데요. 72,700원으로 약보합권이고요. SK하이닉스 1.5% 하락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반도체 종목들을 지지해주는 가운데 오늘 간밤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요. 일단 실적에 대해서는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HBM을 중심으로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 중국 쪽에 대해서 칩과 관련된 수출 통제를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결국 4분기 실적에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엔비디아도 인정했습니다. 결국 이 소식에 함께 반도체 종목들도 조금 흔들렸는데요. 일단 낙폭이 좀 다르게 움직이게 되면서 삼성전자는 위쪽으로 방향성을 가져가지만 SK하이닉스는 아래쪽으로 1%대 하락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셀 관련 종목들도 오늘은 희비가 확실히 엇갈립니다. LG에너지솔루션 1.2% 정도 하락인데요. 반면에 삼성 SDI는 견고하게 강보합권 수준을 유지하면서 46만 8천 원 구간입니다.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도 포스코 퓨처엠은 상승,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는 현재 0.5% 하락으로 47만 1,500원을 터치하고 있는 모습까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상장했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오늘까지 상승 탄력 이어가면서 현재도 2% 오르고요. 10만원 선 돌파가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98,900원까지 10만원 아래권으로 내려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잠시 뒤에 특징주에서 살펴보시겠지만 오늘 운송장비 섹터를 이끄는 부분은 조선 섹터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신조선가 지수가 오르는 것과 동반해서 또 그동안 많이 밀렸던 조선주들 바닥을 잡고 오늘 짝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탄력이 가장 센 쪽은 한화오션이고요. 5% 정도의 오늘 상승 탄력으로 유지되면서 28,050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관련 종목들도 오늘은 조금씩 낙폭을 줄여가면서 카카오 0.6%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도 개인 관련 종목들 일부 오른다든지 보합권 정도로 이 방어하는 시세의 모습을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흐름들이 좀 두드러지는 그런 지수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넘어가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지수 0.6% 하락입니다. 다행히 양봉으로 전환된 상태 코스닥도 조금은 낙폭을 줄이려는 움직임이고요. 812포인트 터치하는 가운데 현재 거래대금은 4조 원대 초반대로 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도 출발을 하락이었습니다. 장중에 장 초반에 잠깐 상승 전환이 있기도 했었지만 다시 한번 하락 쪽으로 고개를 떨궜고요. 이후에도 계속 좀 내림세 구간에서 진행이 되는데 약간 낙폭이 축소된 상태쯤에서 810선을 지지하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의 매수세 1760억 원 가까이 차자세로 들어오면서 오전장과 비슷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쌍끌이 매도 폭은 커지고 있고 외국인이 785억 원,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884억 원 매도가 출하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 아직까지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살펴보시면 나란히 2% 정도의 하락세로 진행됩니다. 조금 전에 보신 대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쪽으로 개인적인 수급 흐름이 좀 옮겨간 가운데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연일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LNF도 1.4% 내림세, WCP도 현재 1% 하락하고요. 천보라든지 나노신소재 함께 하락하는 흐름 가져가게 되면서 2차전지들 대체적으로는 하락하는 흐름 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눈여겨보셔야겠죠. 이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 가운데서 HBM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혼조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 HBM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힘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이 시초가에서는 엔비디아 실적과 관련돼서 이 실적 이후에 나온 내용들에서 좀 실망감이 커지면서 함께 하락하는 흐름을 기록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SNS텍 이오 테크닉스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SNS텍은 무려 8% 급등으로 51,200원 수준이고요. 이오 테크닉스도 상승으로 전환되더니 가파르게 165,900원까지 상승폭을 키우는 점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한미반도체나 ISC 같은 종목들 함께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면 모두 오른다고 보실 수는 없겠고요. ISC 이 종목은 2% 정도의 하락세로 진행된다는 점도 함께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동안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던 리노공업의 경우에는 오전장에서는 상승이 좀 이뤄졌었는데요. 이제 7거래일 만에 꺾이게 되면서 조정받으며 1% 하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들 오늘도 약간은 혼조세 분위기로 흘러가는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면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이 조금 힘을 얻습니다. 클래시스, 원택, 뭐 제이시스 메디칼 일제히 상승하는 분위기 속에서 오늘 긍정적인 흐름 가져가고요. AI 관련 종목들도 오늘은 좀 밀립니다. 루닛도 3%가량의 하락세가 나타난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콘텐츠 관련 종목들 소폭 오르는데요. 지금 CJ&M이나 스튜디오 드래곤 함께 상승하는 흐름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은 56,300원 탄력을 키워내는 모습까지 함께 관측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테마 종목들 보시죠.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조선 관련 종목이나 해운주들로 이렇게 상승 훈풍이 불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동안 조선이나 해운 종목들 많이 밀리기도 했었고요. 특히나 조선주들 바닥을 잡지 못하고 여름부터 피크아웃 우려감에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최근부터 반등의 기조가 좀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 신조선가 지수도 상승하면서 내년에는 하반기 탱커 발주가 늘어나고 수주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 종목들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수익성도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오션이 5% 정도의 상승세고요.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일제히 좀 상승 탄력 불이 켜지게 되면서 조선과 기자재 종목들까지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요. 특징 종목으로 MBT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구간 거의 26%대 급등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3분기에 사실 누적 매출 781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약 1% 정도 상승을 했고 계속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모습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증권의 분석에 조금 더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부분의 광고 기업들의 실적이 역성장했는데 오히려 MBT는 사상 최대 실적을 창립 이래에 냈다고
것이라고 보면서 네이버 웹툰이 북미에 이어서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까지 단독으로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는데 내년부터 더 가파른 성장이 예고되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덕분에 MBT 오전장에부터 서서히 힘을 얻어가면서 현재 구간 26%대까지 함께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LB인베스트먼트 살펴보시죠. 투자사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이쪽으로 투자한 업체에 관련 소식을 보겠습니다. 이화여대 한평림 교수팀과 MD헬스케어 공동연구팀이 향후에 치매치료제 게임체인저로 현재 평가받고 있는 엑소조미 치매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이 LB인베스트먼트가 MD헬스케어와의 지분 투자를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함께 부각이 됐었는데요. 치매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 모멘텀이 부각됐을 때 급등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14% 정도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윗꼬리가 살짝 길어지면서 탄력이 좀 줄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현재 구간 주가도 5,000원 선을 돌파하면서 5,10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에서 오후장 넘어가는 분위기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후장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토마토랜드 2.0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